난 있잖아, 내 리브의 모든 걸! 에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I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드디어 우리 카멘라이더 기치가 최종폼이 됐습니다. 우리 카멘라이더 기치가 마지막 폼으로 변신할 때 쓰는 디럭스 부스트 마크 9 레이즈버크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부스트 마크 9 레이즈버클 입니다만,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스트 마크 9 레이즈버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부스트 마크 3 레이즈버클과 그리고 이 기츠 9이 되는 거에 함께 들어있는 건데, 뭐 부스트 마크 9 레이즈버클로 그냥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시면은 밑에 영어로 부스트 마크 9 그리고 레이즈버클이라고 적혀져 있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정면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멋있게, 솔직히 좀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구미호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레이즈버클과 함께 카멘라이더 기츠 9으로 변신입니다. 네, 부스트 마크 9이 아닌 9으로 변신이에요. 그냥 기츠 9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의 멋있게, 야 진짜 이번에 정말 디자인 정말 잘 됐어요. 이건 진짜 아주 이뻐요. 에그제이드는 솔직히 디자인 좀 구리긴 했는데 이번 건 아주 이쁩니다.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부스트 마크 3에 이어져서 이렇게 펼쳐 다고 써 있는 거예요. 버클을 부대해서 변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 여기 DGP라고 적혀 있고요. 디자이어 그랑프리죠. 디자이어 그랑프리 부스트 마크 9 레이즈 버클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위에를 볼게요. 올린다 기치 로고와 함께 디럭스 부스트 마크 9 레이즈 버클이라고 적혀져 있고, 3세 이상 반다이 남코 로고와 함께 부스트 마크 3 모습과 우리 기치 9의 모습이 있습니다. 카멘라이더 기치 부스트 4 마크 3로 변신이라고 적혀져 있고, 카멘라이더 기치 9으로 변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부스트 4 마크 3예요. 기츠 마크 9이 아닌 기츠 9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어차피 볼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카멘라이더 기츠 부스트 폼 마크 3로 변신하는 거 방법과 함께 기츠 9으로 변신하는 방법. 이번에 기츠 9으로 변신하는 방법이 참 뭐라고 할까, 아주 멋있습니다. 변신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서 꼽은 다음에 빼가지고 꼽고 리볼브 ON을 하면서 레버를 누르면 변신이 됩니다. 참, 그리고 최종 폼답지 않게 우리 변신음이 아주 짧아요. 우리 변신음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 기존처럼 뭐 가가야게 유세이노도쿠 이런 것도 아니고 크로스 세이머처럼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짧은 애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래가 나오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긴 들어요. 레버를 돌려서 필살기와 레버를 당겨서 필살기가 있네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쪽일 때는 돌리는 거고 이쪽일 때는 누르는 건가 보네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왼쪽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왼쪽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왼쪽은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뜯기가 매우 힘듭니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드디어 기치다이는 신난다구.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짜잔. 우와. 아, 분리돼서 들어있구나. 야, 이렇게 돼 있네요. 야, 분리가 돼서 들어가 있네요. 아주 좋아요. 자, 이게 기치 9 쪽 버클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스트 마크 3 쪽 버클입니다. 구미호 귀여운 거 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마크 3 쪽 버클이냐면은 얘가 겹쳐서 이렇게 꼽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마크 3 쪽이에요. 아, 이거 구미호 이거 안 넣었다. 야, 뺄 때는 어떻게 빼는 거야? 안 빠지는데? 그냥 당기는 거네요. 이게 눌러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당기는 거예요. 그냥 당기게 빠지게 해놨네요. 그래.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대로 여기는 돌리는 기믹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볼브온을 하면서 여기가 눌리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튀어나온 다음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게 되면 이게 눌려서 이 부분이 눌리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거 먼저 하고 접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는 리볼브 핀을 누르면 뭐가 될까? 아, 우리 여우 머리가 튀어나온 거네. 역시 여우 머리 튀어나온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이게 마크 3쪽 버클이에요. 마크 3쪽 버클이고 이거는 만성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크 3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디럭스 부스트 마크 3 레이즈 버클입니다. 이 상태로 변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두껍습니다. 매우 두꺼워요. 우리 디자이어 드라이버보다 두껍습니다. 버클 두 개가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거고요.
상당히 뭐 이쁘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실까요? 정면으로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흰색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적혀질 거예요. 뒷면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부스트처럼 웅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괜찮고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제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두껍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뭔가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라 이런 거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일단은 이거 먼저죠. 부스트 폼 마크 3부터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온! 자, 바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고! 네, 이게 브루스 마크 3의 음성입니다. 아주 멋있죠. 브루스 1도 멋있고 2도 멋있었는데 3도 멋있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필살기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네, 브루스 스트라이크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랜드 타임. 네, 브루스 그랜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솔직히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매그넘 부스트가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봐서 알기 때문에 부스트 마크 2든 부스트 마크 3든 꼽으면 무조건 매그넘 부스트가 됩니다. 갑니다. 요! 네, 이렇게 똑같아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필살기도. 똑같습니다. 그랜드 부스트도 똑같겠죠?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의 이 매그넘 말고도 다른 애들, 좀비, 비트 이런 애들 다 꼽아도 나오는 소리는 전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거를 빼고 리볼브 온을 한번 해볼까요? 리볼브 온. 한번 더. 아무것도 없지만 굳이 한 번씩 해보고 싶은 리볼브온이에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한번 꼽아봐야겠죠? 어디에서? 바로 가보도록 하죠. 라이플. 아, 뭐야? 안 돼. 오씨, 안 돼, 안 돼, 안 돼. 헐, 두꺼워서 안 되나? 아, 여기가 걸리네요. 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부스트 마크 3 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킹 핀으로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습니다. 왼쪽 두 개 없애고 오른쪽 두 개 없애고 가운데 거 이렇게 없애면 이게 쉽게 만들어지죠.
이렇고요. 매그넘. 아, 핸드건. 네, 이렇습니다. 그냥 부스트랑 똑같아요. 그냥 부스트랑 똑같기 때문에 안 되게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이 상태로는 기체버스터 QB9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아마 조형을 쓴 걸 텐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했고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죠. 뭐다? 우리... 자, 비전 드라이버에서 여기다 꼽으면 됩니다. 아주 귀찮죠, 여기다 꼽는 거. 자, 변신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뭔가 불타는 그림이 보였죠? 자, 이제 해킹 받으러 갈게요. 네, 멋있죠? 자, 그럼 마크3는 여기까지고요. 자, 드디어 우리 마크3도 끝났겠다. 이제 뭘 해야 된다? 갈라서 꼽고 꼽고 돌리고 변신하는 거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이 절연 시트를 뺄 때가 됐어요. 빼고 따로 스위치는 없는 게 분명하니까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꼽고 뺐을 때에도 소리가 나나 생각을 했는데 오, 나네요. 꼽으면 마크 3가 되는데 뽑으면 마크 9 하면서 이런 대기음이 흐릅니다. 아주 좋아요. 얘랑 얘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고 얘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크 3라는 걸 내가 눌러서 낼 수 있나? 왜 3는 안 나고 마크 9만 나라냐? 설마 뜯은 상태에서 누르면 마크 3라고 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신을 해볼게요. 변신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부스 마크 3로 변신한 다음에 버클에서 마크 9을 뜯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꼽아서 리볼브 온을 한 다음에 변신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근데 극중에서 우리 우키오 에이스는 그렇게 변신을 안 했죠. 첫 변신이라서 좀 있어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마크3로 변신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뜯고 그냥 꼽고 꼽고 리볼브 온 하고 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난 있잖아. 내 리브의 모든 걸! 이야, 이야, 멋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다. 와, 펼쳐지는 거 완전 좋네요. 진짜로.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리볼브 온을 하면 그냥 리볼브 온 소리만 들리겠죠? 이것도 좀 멋있지 않아요? 봉황 같네, 봉황.
오, 레디 파이트 할 때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통은 레디 파이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레디 파이트. 얘도 신난 거지 지금. 아, 이 녀석이 다 털어버릴 수가 있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레버를 당겨서 필살기라고 돼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크 부스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냥 눌러보도록 할게요. 고! 오호, 부스 9 스트라이크. 두 번. 와, 멋있다. 나만 멋있다 생각하는 거야? 진짜 멋있어요. 오, 심지어 이거 꼽으니까 디자이어 드라이브의 본 느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꼽고 나면 뭐 디자이어 드라이브 느낌 같은 게 약간씩 있는데 얘는 그냥 디자이어 드라이브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세 개는 있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필살기는 이거 두 개가 전부네요. 아, 근데 되게 멋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필살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을 돌리는 건데 이쪽은 디자이어 드라이버 자체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역시 저의 예상대로 하이퍼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걸 돌리고 만약에 이걸 누른다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있는 핀이 뭘 하게 되면 디자이어 드라이버에 있는 음성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핀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르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랜드 빅토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네, 하이퍼 부스트 그랜드 빅토리가 나왔죠.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이뻐요. 와, 이런 게 약간 좀 이제 흰색 메탈 느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너무 그건 사치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안 꼽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꼽을 필요는 없고요. 이쪽은 심지어 변신하고 난 뒤에는 머리 때문에 더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라이플. 오, 여기 자체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나네. 그래서 마크 다인을 얘가 얘기해버려요. 자, 그럼 매그넘. 아, 자꾸 매그넘이라 그래. 핸드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인식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 자, 어차피 그레이트 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비전 드라이버에서 꼽으면 그레이트 표시가 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겠죠. 어디에서? 아까는 글레어에서 했으니까 다른 애들로 변신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꼽고 바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고! 그 다음에 해킹온 갑니다. 고!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다 해봤습니다. 와, 근데 우키오 에이스처럼 아까 변신을 해봤었으니까 꼽아서 여기서 대기음 들으잖아요. 이 대기음과 같이 이 마크 9 대기음과 함께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좀 궁금했던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말이죠 리볼브 온 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누르면 무시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좀 이게 약간 한 템포가 좀 느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알아서 변신을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기치 같은 경우에는 돌리고 내가 눌러주는 느낌이라 만약에 돌리고 리볼브온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눌러버리면은 돌리면서 바로 변신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빠르게 변신한다는 거예요. 네, 상관없네요. 그냥 돌리고 바로 변신해도 리볼브온 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변신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멜라이드 기체에 나오는 디럭스 부스트 레이즈버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게 이렇게 멋있을 줄은 솔직히 기대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매우 멋있습니다. 이게 부스트 마크 3를 기본 폼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뜯어내가지고 꼽은 다음에 돌리면 이제 기치 9이 되는 거 아주 멋있죠. 이게 얘를 꼽고 이쪽 오른쪽에다 꽂고 3 플러스 3 해가지고 돌리면 6이 거꾸로 돌아가면 9가 되니까 예. 그걸 노린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약간 안타까운 거는 최종 폼은 대사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대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믹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사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주인공의 변신이란 대사를 들으면서 같이 변신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른 최종 폼에 비해 기믹이 멋있어요. 이게 펼쳐지는 기믹도 멋있고 돌아가는 기믹을 제대로 이용한 것도 멋있어가지고 아주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이뻐요. 심지어 그리고 이런 버클이 또 몇 개 또 나오면 좋겠는데 이 이상으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괜찮아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 좋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PO, NPO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자구. 에바이.